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제 오늘 또 비즈니스 차또 서울 강남에 오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리아텍에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제품 제가 홍보 관련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아는 지인분이 계세요. 여기 우리 기다리 형님 오셨는데 형님이랑 같이 교육 간대요. 형님도 똑같이 연락 받아가지고. 본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저희가 케이블에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많이 하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일반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잘안 시키거든요. 복근 운동 하기가 힘든데 요거 이제 ABS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쉽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 나온 제품하고의 차이점은 15단계, 20단계 그리고 원터치 고정밴드 스타일로 나와 있고요. 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운동을 할때 근육이 어떻게 수축 이완이 되고 근육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가장 느낌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보신 트레이너분들이나 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붙여보면 아 얘가 진짜 운동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훨씬 더 구매확률도 높아요. 몸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대요. 한중형 버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젤 시트 요걸 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세요.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이거 이 운동을 하면 칼로리 소모비가 얼마큼 되는지 실적으로 운동이 되면 소비가 될 텐데 저희가 임상 결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저희 자료 드린 거 보시면 사람마다 체지방률하고 뭐 근육량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칼로리가 소모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고요. 보시면 아까 12주 정도 사용했을 때 복근 근육량이나 근력량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근육량이 올라간다는 거죠. 사용했을 때. 정확하게 뭐 칼로리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됐고, 이런 거는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우, 정말 안 돼. 벌써 지금 효과가 나온 거예요? 몸이 원체 좋으셔가지고. 한번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워밍업이에요. 꿈틀꿈틀하네. 단계는 지금 한 8단계 정도 했는데 물리치고 약간 느낌 다르긴 다르다.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동할 때 준비 운동 하잖아요. 그거 해요. 물리치고 느낌 다르긴 다르다.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 다들 몸짱들이야. 우와. 어씨. 부러워. 잠깐만요. 이게 단계 높아지면 세지는 거죠. 네. 와, 이거 20단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몇 단계예요, 지금? 지금 그게 한 8단계. 8단계에서 낮췄으니까 좀더 낮을 거예요. 이게 8단계 20개, 20단계를 어떻게 해야지? 잠깐만. 팔은 좀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보다.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닌데. 그게 근데 준비 운동이래. 아니, 준비 운동이래. 팔이 좀더 힘들어요. 악수할래? 그래서 이 운동 하면서 뭐 따로 운동은 못해요. 마령을 들거나 그러네 못하겠네.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아 지방이 없을수록 더 낮은 단계로? 왜냐하면 지방이 없을수록 얘가 근육에다가 직접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배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 지방층이 두껍잖아요. 강도 자체가 달라요. 근데 지금 체험하시는 분들은 지방량보다 근육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시면 지방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극이 뭔가 펌핑이 된것 같아요. 됐어 확실히. 역시 펌핑이 됐지. 너무 뻔하다. 보시면 여기 땀 같은 게 묻어나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세요. 마랑이랑 오늘 같이 받으러 왔어요. 오늘 이거 식스패드.
6패드 이거 사용을 해보면서 아 형님 차가 아주 갈쌍합니다. 이제 0이 4개네. 형님 들어가고. 네 형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시간 날 때 식사랑. 네 형님. 그 앞에 있어요. 조심히 문제 조심. 네 형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 네, 들어가세요 네. 형님. 기차 뭐지? 기차 타고. 아니 한 사람 되는. 네 형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하세요. 멋있다. 강남에는 다 차가 좋구만. 내 차 온다. 찍으라. 세븐이. 세븐이. 나도 세븐이야. 형님 오늘 EMS 어떠셨어요? 써보고 싶긴 해. 아니 지금 진짜 요 써보고 싶긴 한데 또 공부도 한번 해볼 참이야. 네. EMS에 대해서 좀 뭐 지피지기 100점 100승 아니겠냐 좀 알아보고 또 냉정한 거 아니냐 형이 또 솔직하게 좀 공부 좀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힘들고 수축이 되고 다 떠나서 저게 있으면은 못 가잖아. 그래서 운동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 핑계로라도 한번 또 내가 운동 계속 꾸준히 하겠지만 뭐 복근 운동이나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 좋지. 그래도 그 많은 유튜버 중에 그래도 뽑아줘서 고맙고. 세지를 하던 사람으로서 저 솔직히 엄청나게 부정적이었지. 네. 부정적이지. 모든 사람 왜냐면 나는 모든 개념에 모든 것들에 지름길은 없다고 봐. 물론 다이어트 약도 많이 나오고 효능도 있다는 얘기도 많고 그쪽에서 말하는 논리도 아니면 뭐 연구 결과도 그거겠지만 어쨌든 운동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부정적이었지. 부정적이고 그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는데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보면서 나도 어떨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나 스스로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될 것 같아. 근데 일단 진짜 뭔가 느낌은 됐어요. 운동하는 느낌이 짜지는 너도 집에서 해보면 뭔가? 된다고. 되게 신기하다고. 이게 되게 뻐근하고 운동이 네. 근데 내 소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차 막히기 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운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지금다. 야 야채 좀 쑥쑥 집어 넣어봐. 국물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거 아무 만 아니 엄마도 통관이라고.